양평군의회 여현정 전 의원을 7일 양평군청 앞 천막농성 현장에서 만나 양평군의회에서 제명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왜 제명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여현정 의원은 인터뷰에서 양평군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신이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의 이야기를 녹음했고 그 내용을 언론에 공익 제보한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라는 이유로 제명했다 밝혔습니다. 또 여현정 전 의원은 선출직 의원인 동료 의원을 다수당이라는 무기로 함부로 권한을 빼앗고 직을 박탈하고 제안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훼손이고 대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명백히 다수당의 횡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싸워서 복직을 할 거고 이제 더 빼앗길 것이 있겠는가? 그래서 당당하게 좀 정의로운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굳은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양평군의회 의장에게 입장을 밝혀달라는 기자의 물음에 의장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 충격이다. 군민들한테 입장도 밝힐 수 없는 그런 징계 절차를 추진하고 주도했다라는 것이 저는 좀 같은 의원 입장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또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원의 활동을 제약하고 발목을 잡고 제갈을 물리고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국민이 주인이고 다양한 의견이 의회 내에서든 사회에서든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다음은 여현정 전 의원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의원님 소개 좀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시민들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이제 전 양평군 의원 여현정입니다. 지난 9월 1일에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전원 의원 전원의 의결로 제명을 당했습니다. 제명 이유는 제가 담당 공무원하고 공무 관련해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대화를 녹음하고 이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그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언론에 공익 제보한 것이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라는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저는 이 징계의 이유와 또 징계 절차가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무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께서 저에게 이 양평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 개혁 또 사회 발전 함께 이루자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권한을 잘 지켜내지 못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의원님, 지금 그 제명에 관련된 네. 그 녹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어떤 내용을 녹음을 하셨다는 겁니까? 일단 구체적으로 왜? 네, 일단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지금 15년간 양서를 중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어떠한 반대 의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지난 5월 8일에 네. 종점이 변경되는 새로운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왜 종점이 바뀌었느냐라고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계속 물었죠. 왜냐하면 그 종점 인근에는 대통령 일가에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강상면 병산리 종점 인근에만 27제 달하는 부동산이 있었고요. 그래서 의혹은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계속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담당 공무원에게 도로과 담당 공무원에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한 업무 보고를 듣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종점 변경의 가장 큰 사유를 양평군의 의견 제시다라고 국토부에서 계속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양평군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의견이 제시되었는지 담당 팀장에게 묻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녹음했다는 거죠? 그걸 녹음했습니다. 그럼 녹음해서 그러면 우리 의원님 그걸 어떻게 활용했다는 겁니까? 일단 그걸 녹음했고 어쨌든 제가 계속해서 자료 요구를 하거나 이런 정당한 의원 활동에도
좀 성실하게 응대하지는 않아왔습니다. 그 담당 공무원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뭔가 좀 곤란한 질문을 하면 갑질한다 이런 얘기도 저는 좀 들어왔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녹음된 내용을 제가 여러 번 확인한 결과 이 새로운 국토부에서 제시한 변경된 종점 변경 관련된 내용이 양평군에서 도로 건설 도로과 그리고 도로 건설국의 주관으로 변경된 종점 노선이 그려졌다라는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익 제보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양평군에서 그러면 그 기존의 예태가 끝난 노선을 그럼 양평군에서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양평군에서 그 작년 7월에 국토부에서 이 고속도로 노선이 지나는 그 각각의 관계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자체를 포함해서 양평군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 협의 의견을 묻는 그 공문을 하나 보냈었습니다. 그 공문에 대한 회신에 등장합니다. 방상면으로 종점이 변긴 그 새로운 노선이. 근데 그 노선을 제가 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물어봤을 때는 그 도로건설팀장이 직접 그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본인이? 네, 본인이 직접 그렸다라고 처음에는 계속 이야기를 했고요. 왜 이 새로운 노선이 등장했느냐라고 계속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는 과장님, 국장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했다. 같이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했다? 네.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 밝혀진 것으로는 용역사에서 그랬다라고 했고요. 최근에는 국토부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다 라는 것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뭐 팀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팀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얼버무려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집요하게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의원님은 지금 현재 제명이 됐고 그럼 제명이 된 상황인데 의원님이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대처하십니까? 지금은 어쨌든 저는 이 징계 절차와 내용 모두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징계무효 소송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두 가지를 법원에 진행하려고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 신청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 징계무효 소송을 위해서 국회의원들 한 60~70명 정도의 탄원서 그리고 전국의 기초광역 의원님들, 여기 양평 주민들 지금 탄원서를 받는 작업을 여기 지지자분들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확인된 걸로 5,000명 가깝게 5,000명? 네, 한 이틀 정도 했는데요. 그래요? 많이 하셨네요. 네, 받아주셨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명을 시킨다고 해서 이 싸움을 멈추거나 그럴 거라고 기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싸워 나갈 것이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제명 소식을 들은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해서 표시를 해주셨고요. 이게 다시 좀 여론이 형성이 되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힐 뻔했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형식상으로 제명을 당했지만 이제 양평군 의회라고 하는 그 입법기관에서 어쨌든 의원님을 같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제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양평군 의회에 한마디를 좀 한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국민이 선출해준 하나의 입법 권력입니다. 그렇죠. 네네. 저는 권력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주민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양평 국민들을 위해서 정의롭고 또 올바른 일을 하고 네. 좀 사회를 개혁하라라는 네. 명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그런 선출직 의원을, 동료 의원을 그 다수당의 다수당이라는 무기로 함부로 그 권한을 빼앗고 직을 박탈하고 한다라는 것은 저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다.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요. 그리고 명백히 다수당의 횡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싸워서 예, 복직을 할 거고요. 이제 더 빼앗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더 당당하게 좀 정의로운 활동을 계속 해나갈 겁니다. 네. 어쨌든 의원님의 활동을 시민들이나 또 언론에서 네. 많이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네. 상대 진영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 할 수는 있지만 네. 어떤 상식이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을 때는 네. 아마 그 일반 시민들도 어떤 그 판단을 하시리라 이렇게 짐작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제 제가 네. 양평군 의회 네. 의장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네. 우리 양평군 의회의 입장을 좀 밝혀달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거부를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있고요. 네. 요약해서 네. 이제 정리를 해서 네.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간단하게 계획이 어떻게 되고 또 시민들께 짧게 인사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의장님께서 그 입장을 밝혀달라고 한 걸 거부했다라는 것은 좀 사실 충격입니다. 국민들한테 입장도 밝힐 수 없는 그런 징계 절차를 추진하고 주도했다라는 것이 저는 좀 같은 의원 입장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원의 활동을 제약하고 발목을 잡고 재갈을 물리고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국민이 주인이고 다양한 의견이 의회 내에서든 사회에서든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거듭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지금 계속해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려는 부실을 찾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게 계속 거짓인 게 드러나고 이제 진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건 명백하게 최고 권력자의 부동산 사적 이익을 좀 부풀려주기 위한 명백한 국정농단이다라고 판단하고요. 이 국정농단의 진상을 찾아내기 위해서 저희 민주당 국회에서는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검 투쟁을 진행할 거고요. 또 많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항의하고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힘 다 모아서 이 양평에서 저희는 이 천막을 지키면서요. 끝까지 좀 싸워볼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제가 지금 방금 좀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건데 네. 얼마 전에 우리 양평 군수님이 네. 그 강상 면에 있는 주민들을 하고 네. 범대위라고 네, 하나요? 네, 범대위. 양평 군청 앞에서 네. 집회를 했어요. 네. 우리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좀 생각이 드셨나요? 근데 군수님은 어쨌든 이 양평 군민 전체의 입장을 대의하고 대변하고 그 군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최고 책임자입니다. 행정 책임자. 그렇죠. 근데 100번 양보해서 변경안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설령 많다고 해도
그 하나의 입장을 군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고 그 본인의 생각을 찬성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그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이렇게 선전선동하고 여론을 몰아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근데 어쨌든 이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많이 드러났지만 변경안 원안 변경안을 지지하는 입장은 거의 50대 50으로 팽팽하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최근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원안 지지가 0.7% 앞섰습니다. 양평에서만도. 이러한 여론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일방의 입장에서 이 국책사업을 2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밀어붙이게 하고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한 답이 없이 그렇게 추진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인터뷰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